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홍보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자랑을 하려고 이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집에는 33명이 삽니다. 다 가족인 거예요? 산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언니 오빠 동생도 18명이나 됩니다. 18이요? 집도 놀이터입니다. 그럼 얼마나 크길래? 엄마 아빠도 많습니다. 이 다 엄마 아빠예요. 다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부러워합니다. 어머, 우리 집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머, 너무 궁금해요. 소행주의 특별한 가족들이 사는 곳은 서울의 한 평범한 주택가입니다. 아파트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네요. 원래 이 자리에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공동육아를 했던 단독주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의미가 남다른 곳이라 이곳에 소행주 1호를 짓게 됐다고 합니다. 입구에 소행주 현판이죠? 그게 네. 있네요. 소통으로 행복한 주택이 되어라. 오며 가며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집에서 살기로 했는지 되새기라는 뜻이겠죠. 저는 무엇보다도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는 모습이 너무 궁금해요. 복도가 있긴 한데요. 집 구조가 신기해요. 누가 참 주부 아니랄까 봐. 이런 쪽에 관심이 자동으로 가시나 봐요. 그럼요. 자, 이렇게 층마다 복도에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특이하죠? 어머. 자, 이번에 피터네 집으로 들어가 봅니다. 피터 집은 어떤 식으로 지으신 건지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각자 공간을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획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소행주 1호에서 제일 작은 평수거든요. 11평인데 될 수 있으면은 좀 거실은 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딸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세 식구니까 방은 두 개면 될 것 같고 안방인데 뭐 보시면은 남들은 그냥 작은 방이냐고 묻는데 이게 저희 안방이고요. 부엌 겸 거실 전부. 여기가 딸 아니 방인데 지금 자고 있어서 차마 보여드리지 못하겠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 겸 욕조. 예전 살던 집이 여기보다 한 두 배 컸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던 짐의 거의 절반 정도는 버리거나 누굴 주고 왔어요. 그래서 좀 덜 쓰고 덜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가볍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소행주 입주자들은 각자 형편에 맞게 크기를 정하고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쓰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요. 곳곳에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엿보입니다. 와이셔츠가 바뀌었다고? 어머, 어디 가시나 봐요. 근데 신발 안 신고 지금 봐요. 맨발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계단을? 그냥 다녀도 되게 돼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 집과 집 사이에 문은 있지만 그 사이를 이렇게 마룻바닥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게 쉽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복도가 대청마루격이 된 거예요.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네요. 뭐 옛날 집 보면 우리도 그 둥그렇게 둘러앉았던 대청마루가 원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똑하고 들어와도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계단과 계단 사이도 저희는 다 신발 없이 다녀요. 그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그때만 이제 신발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신발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여름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시원하게 차 한 잔도 하고 아이들은 여기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부족한 거를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도 있고 마루가 있으니까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게 수월하죠. 이런 거를 요즘에 코하우징이라고 하던데 작은 거 같은데 큰 집입니다. 그렇죠. 내가 소유하는 것만 쓰려면 내가 그걸 다 가져야 되고 대출을 받든지 큰 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함께 쓰고 나눴으니까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나 물건들이 더 많아지고 넓어지는 효과? 이런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소행주 사람들은 집을 짓기 1년 전부터 모여서 머리를 맞댔다고 합니다. 각자의 집은 각자의 취향대로 설계했고요. 그렇게 설계하고 집이 지어지는 사이 입주 예정자들은 자주 만나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주 체계가 있었어요.
처음 입주해서 한 6개월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왜 처음 이렇게 연애할 때는 한껏 꾸미고 만나다가 이제 결혼하면 이제 사실 부시시하 걸고 다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든 누구 형제든 한 6개월 지났을 때 어느 날 누군가가 머리가 흐드러졌는데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전혀 껄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보는데 그게 민망하지 않더라고요. 지안이랑 같이 만나? 지안이랑 그럼 나 갔다 올게. 응? 오늘은 저기 뭐야 저녁 여기서 먹을 거야. 알았어. 늦지 않게 올게. 소행주 공간은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름 안 부르고 별명으로 부를까요? 공교롭게 제 별명은 피터고 우리 와이프 별명은 진이잖아요. 그 우리 둘의 별명을 연속해서 부르면 피터진이에요. 피터진이. 부부관계가 되게 막 치열할 것 같은데 저희는 되게 아주 화목한 가정이랍니다. 아 정말 저도 이 소행주라는 곳에 오면서 별명 처음 줬는데 처음에 되게 웃긴 거예요. 무슨 어른들이 장난하나 싶기도 하고 분명히 사회 경험이나 나이 때문에 이런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별로 못 느끼고 그러니까 정말 약간 편해지고 좀 친구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피터는 강호랑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답니다. 사무실도 공유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피터가 하는 일은 다문화 관련 단체나 탈북자들을 위한 단체에 컨설팅을 하는 것이랍니다. 아, 이게 다 이런 일을 하니까 공동체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어울리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공존하느냐거든요.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사는 일이 저한테는 주된 관심사예요. 소행주 아빠들 중에 막내인 피터는 소행주의 사진사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조금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이게 소행주 살이 7년의 기록이네요. 참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셨습니다. 1년에 다 한 번 같이 가는 여행이 있고 엄마들끼리 아빠들끼리 가는 여행 또 따로 있다 그러니까 여행으로 뭉친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사 와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좀 그쵸, 우리 소행주에서 막내죠. 아, 지웅이 어렸을 때 사진인가 봐요. 아이고 이뻐라. 여행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위해 이것저것 이벤트도 많이 합니다. 아이 하나를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던데 여기 소행주가 딱 그거네요. 그러네요.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외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참 독특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되게 낯선 모습일 것들이 저한테 일상이 된 것 자체가 되게 고마운 거죠. 엄마 머리 잘랐다. 아 하실이 내복이라서 옷. 그 시간 피터 집에는 꼬마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단발머리. 이제 나이가.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는 나름 우리끼리 약속 같은 거예요. 근데 친구는 아직 자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의 집 안 갔고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일상이네요. 그죠? 네. 하루에 몇 번 정도 와 여기에? 몇 번? 세 번? 요양 같이 가. 오히려 촬영팀 때문에 어색해진 모양입니다. 맞아, 친구 맞아. 방으로 피신가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자주 오면은 엄마들 뒤치다꺼리해야 되잖아요. 힘들지 않으실까요? 저는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 있을 때 아이랑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문 닫고 있어도 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을 열어서 집에 그게 진리예요, 이게. 쉴 수가 있어. 이래서 이승현 씨가 좋아하는 거야. 내 아이랑 놀아주기 때문에. 역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저도 저 방법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난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게 좋아. 애들이 그냥 놀기만 하는 것 같죠? 나름대로 지들끼리 나누는 게 많아요. 지호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야, 학교 들어가면 이걸 잘해야 돼. 선생님을 잘 봐야 되고 쉬는 시간 종소리를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거 알려주고. 그래요. 그럼
소행주 아이들의 특징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도 몇 번씩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지 모릅니다. 맨발로 다녀도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번에는 3층 평범네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결이 아빠가 내린 차. 시실내에서 들어가자. 나 신발 두고만 버렸는데. 알았어, 일수 일이. 여기서 시실이란 2층의 공용 공간을 말하는 거죠? 아니, 근데 공용 공간을 통해서 3층 평범네 집으로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지우야. 네? 와,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이쪽으로 해서 가야 돼요. 애들이 뭐 바삭한 거지 뭐. 그러니까요. 어머. 이쪽으로 넘어가야 무슨 돼요. 무슨 미로예요, 미로. 어머, 지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이 있네? 바로 방이네. 근데 어? 무슨 사다리예요? 사다리. 사다리를 탑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결국 3층 평범네 집이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세상에. 재밌는 거예요, 애들은 저게. 창의력이 그냥 쑥쑥쑥이에요. 네, 얼마나 재밌을까. 어렸을 때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무슨 제크와 콩나무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고. 어머, 어머. 되게 오랜만에 올라온다. 예전엔 여기가 평범 아들 방이었는데 아들은 다 컸고 이제 아이들 자리가 된 거죠. 동생들까지 다 챙겨서 주섬주섬 올라옵니다. 피터네에 이어서 이번에는 평범네인가요? 이거 봐, 일상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놀라지도 않아요. 애들이 아무 집이나 막 다녀. 너무 좋아요. 2층이다. 맞고 과자 먹고 있는데 햄버거 집. 그래 벌써 먹어도 돼요? 먹어. 싹 털어가네. 햄버거 맛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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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기 내려가 또 내려가 과자 우리 아래 내려가자. 네. 자 획득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럼 사탕 얻었으면 가야죠. 아, 근데 진짜 저는 소통도 좋고 애들도 다 좋습니다. 근데 너무 개인 생활이 없지 않을까요? 걱정이 조금 돼요. 그냥 혼자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있고 싶을 때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소행주 사리에서 좀 좋은 게 어울리는 건 충분히 어울리고 또 개인 생활은 충분히 보장돼요. 이제 내일 이제 학교 가야 되고 새로 입학한 애들도 있으니까 신나게 놀라고 그렇게 이제 개방해 갖고 하는 거지 매일매일 이렇게 들이닥치는 손님 아니에요. 보살죠. 네? 매일매일 그러면 보살죠. 어쩌다. 이게 나름 규율이 있는 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의 목적지는 2층 방입니다. 여기가 아이들 아지트죠. 그래요? 왜요? 만화책이 가득하거든요. 막 들어와도 괜찮다고 막 해? 거의 웬만한 거 들어와도 뭘 안 해. 여기 귀신책 있어서 저는 올 때마다 요거 봐요. 6층에서부터 2층까지 숨바꼭질 한 적 있었어? 7층부터 1층까지 한 적 있어. 밤새도 찾기 힘들겠는데. 그 숨바꼭질이나 뭐 그런 거 할 때도 까마득히 할 때도 더 많이 다른 공간이 더 많아가지고 더 재밌게 놀 수 있어서. 표정 보셨어요? 놀란 표정? 이렇게까지 많이 모였을 줄은 몰랐던 거죠. 와, 이야 역시 큰아빠 짱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만화책 보면서 과자 먹고 그것도 다 모여서. 처음에 이제 이 집 지을 때 요 정도의 짜투리 공간이 남았던 거예요 2층에. 근데 저희 집이 마침 3층이고 이 결이가 3층이니까 다락방 같은 건 못 만들잖아요. 밑에 이런 식으로 사다리 방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소행주 식구들 모두가 애용하고 사랑하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곳 날실이라 부르는 옥상입니다. 빨래 넣는 분 누구세요? 느리신가요? 여 옥상을 어떤 용도로 쓰고 싶냐? 그때 아빠들은 고기 구워 먹는 장소를 쓰고 싶다. 엄마들은 그럼 애들 여기에다가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빨래도 널었으면 좋겠다. 누구는 옥상 정원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조금씩 넣은 거죠. 텃밭이나 햇볕에 빨래 넣는 거 도시 사람들 로망입니다.
제가 단독주택 사는 것도 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가꾸는 거를 너네 요만큼 너네 요만큼 이렇게 하지 말고 경작하고 싶은 사람이 경작하자. 따먹는 것은 누구나 모두가가 되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했어요. 여기는 공동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관용 창고가 아니고요. 여기에도 소행주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죠. 내다 놓을 때는 우리 집 창고로 쓴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둔 거는 누구든 써도 좋다라는 같이 쓸 수 있는 건 이제 놓고,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뭐 변기 뚫는 거다 이런 거 집집마다 비치할 필요 없잖아요. 놓고 쓰고 그런. 자, 전용 모습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혹시 배부르세요? 공연 공간 시실에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그 뒤로도요? 아니 그러면 뭘 시켜 먹을까요? 아니면 됐어. 평범인만 좀 이거였습니까? 아빠들끼리 번개팅? 이 재미 빼놓을 수 없죠. 근데 피터, 엄마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들끼리 지금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식사한 다음에 이렇게 담소 나누다 오신다고 좀 늦게 귀가하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저희끼리 TV 보면서 그냥 가볍게 저희도 술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눌까 합니다. 이거 촬영할 때가 평창 동계올림픽 한창일 때였거든요. 모여서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보면은 뭐 최고죠. 제일 재밌죠. 저희 집은 TV가 없고요. 저희 집에 TV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TV를 보지 사람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뭔가 이렇게 같이 뭐 봤으면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꼭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갖고 싶은데 안 된다. 아빠가 안 된다 했잖아. 핸드폰을 또 갖고 싶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요즘 저 문제로 애들이랑 전쟁하는 집 참 많습니다. 저희 집 쪽이래요. 아빠도 게임을 많이 하긴 해. 너가 좋아하는 거를 아빠도 같이 공감하고 그러려고 배우다가 아빠가 게임에 빠지는 거야. 자, 또 한 분 합류하셨습니다. 마나님들 전부 출타하셨대잖아요.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죠. 게다가 소행지에는 TV 없는 집들이 많아요. 아, 이제 시작할 시간 됐구나. 여자네 여자. 잠깐 조명을 좀 바꿔야지. 가만 보면은 피터가 제일 분주해요. 여기 소행지 아빠들 중에 막내거든요. 아. 이승훈 선수의 마지막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예. 저희도 같이 볼까요? 아, 저때 이승훈 선수가 확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어머, 우리 중계하는 것 같아요. 자, 나옵니다. 이승훈 나옵니다. 봤는데도 또 재밌어요. 자, 마지막 한 바퀴. 사코노. 아우. 이대로 들어가면 1등이에요. 자, 그대로. 또 봐도. 아, 다리 말려. 쭉. 이승훈 금메달!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예. 아우, 힘들어. 목 아파. 아, 그때 소름 끼쳤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또 봐도 막 심장이. 같이 보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가자! 같이 해서 좋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당연합니다. 먹는 것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요거 같이 보면 더 재밌고, 같이 놀면 더 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행주 식구들이 같이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뭔데요? 3시쯤 모여서 3시? 분리수거하고 뒤에 정리 좀 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3시로 해서 아예 지금 아침 너무 늦었나? 아예 청소. 아, 청소. 3시로 하고 카톡으로 도착 바람. 오케이. 도착 바람. 가자. 가자!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정리를 하십니다. 그럼요. 아홉 집이 한 평 건축비 하나씩 해갖고요. 더 내고 마련한 소중한 공간인데. 저희 어쩌면 여기 이렇게 쓰고 원칙은 처음 상태 그대로 최소한의 할 일들, 책임, 약속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런 걸 문서화하잖아요. 1. 뭐를 해야 된다. 2. 뭐 이런 건데 우리 그런 건 없어요. 아니 꽤 됐어. 다칠 뻔했어.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나는 운동 갔다가.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기대됩니다. 대청소에 몇 분이나 나올지. 공지를 올렸습니다. 한 분, 두 분, 또 봅니다. 세 분. 네? 다예요? 그러게 말해요. 하면서 봐. 어쩌던 멤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네요. 에헤이. 뭐 그렇다고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천장에 왜 이불을 이렇게 둘둘 말아놓은 거예요? 혹시 동파 때문에? 특히 올해 많이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세탁도 제대로 못하고. 어? 네. 일단 이거는 닦고. 야, 남자분들이라 대충 할 줄 알았는데 쓰레기통 뚜껑까지 다 닦으시나 봐요. 대단합니다. 그럼 세 분만 이렇게 고생해서 어떡해요? 그러게요. 아니 원래 이제 뭐랄까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하는 건데 이번 주말에 뭐 어디 1박 2일 놀러 간 사람, 어디 뭐 성당 간 분, 또 뭐 애들하고 어디 가신 분 등등 그래서 유난히 없는 날인데 사람이 없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있는 사람께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아마 다음번에 아마 그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안 그러면 마음 상합니다. 서로 믿는 거죠. 전혀 서운해하지 않잖아요. 역시 쓰레기는 공용 공간에서 제일 많이 나오네요. 더 즐거운 시설 생활을 위해 이 정도 수고쯤이야. 당연히 해야죠. 평소의 감정을 표현은 응?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청소를 하다니 엄마들이 보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주니까 마음 놓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거 참 군대에서 미싱하우스 한다고 그랬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청소 끝! 참 잘했어요. 이야 옥상은 안 하는 거죠? 옥상은 저기랑 과일이랑 방울랑 오늘 모임이 있는 날인가 봅니다. 방송해. 입주자회의. 입주자 회의라는 게 있나 봐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답니다. 선생이 전화 안 했지. 그리고 반상회 같은 거 반상회.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겠죠. 옛날에는 반상회 할 때 야쿠르트 줬었는데. 아, 짝퉁. 지난번 잠깐 얘기 나온 건데 이 우리 동파도 이번에 있었고 해서 정말로 이제 날 풀리면 이 외곽으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천막이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런 바람막이 같은 거 이렇게 말아서 있다가 출 때인데 이런 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적은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또 보완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 번에 큰 돈 쓰는 게 낫겠다 싶어요. 마음고생은 그만하고 싶어 이제. 우리 10년 안에는 해결 보자. 이걸 누가 한 분이 맡아서 약간 좀 견적 같은 것도 좀 봐보고. 피터? 아니 또 왜 나야. 결자해지. 저쪽 말씀하세요. 3월 말 입주자 회의 때 그래요. 다음 입주자 회의 때까지. 안건 더 내실 저 안건 네네 우리 그 시실 여기 분리배출 하는 거랑 또 1층에도 분리배출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당번이 없어서 항상 하던 사람이 하더라고요. 피터 강호 뭐 평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 당번 하듯이 같이 좋은 얘기 해주신대요. 민주적이에요. 근데 최성화가 그게 미안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닌 그런 마음까지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 분리배출 위원장을 강호로 분리배출 위원장 그래 빨리 내려오세요. 강호가 직각, 하면 직각. 무조건 반응하고 아 맞아 저런 거 참 좋아요. 아니면 또 채성아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저렇게 마음 활짝 열고 얘기하는 거 참 인상적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없는 걸로 줘. 설에 주장을 그냥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하면서 그 사람 얘기도 좀 이해를 하고
아 저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의견을 그냥 같이 나누고 이해하고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네.